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 수업 교재 370페이지, 그다음에 강의 노트는 104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 특수지상권 밑에 분묘기지권이죠. 우리 교재 370페이지의 분묘기지권인데, 먼저 분묘가 뭘까요? 분묘는 묘지 얘기하는 거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우리 관습법상 물권이 있어요. 일단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그래요. 자, 분묘가 있고, 분묘라고 하는 건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됩니다.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되고, 좀 이상하네요, 그죠?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분묘 기지를 지배하고 있는 자는 갑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이 원인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두 가지 원인이 이제 세 가지로 바뀝니다. 먼저, 자신의 토지에다.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토지를 양도한 거예요. 토지를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원래는 을 소유 토지였던 거죠. 을 소유 토지였고 을이 분묘를 설치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합니다. 토지만 양도하면서 그 분묘 기지에 관한 아무런 약정, 특약이 없었다는 얘기죠. 분묘 기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특약이 없이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분묘 기지권을 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자신의 토지가 아닌 타인의 토지에 처음부터 분묘 기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처음부터 분묘를 설치했다. 그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의 없이 쉽게 얘기해서 몰래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동의를 받고 분묘를 설치하면 바로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고, 몰래 설치하게 되면 분묘를 설치한 상태에서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묘기지권은요, 봉분이 공시기능을 하는 거예요. 봉분이 공시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등기 없이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네,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데, 요거는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요거는 합의로 정하면 되죠. 동의를 받고 분묘를 설치하면서 합의로서 유상, 무상 다 가능해요. 유상을 하든 무상을 하든 가능하고, 분묘기지권 요걸 시효취득이라고 하거든요. 몰래 설치해놓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분묘기지를 점유하게 되면, 예, 등기 없이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데, 요거를 시효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효취득을 하게 되면은 등기 없이 취득하고, 이건 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취득을 했다, 성립했다라고 하면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기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습니다.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한, 수호, 봉사라고 하는 건 제사 계속 지낸다는 얘기죠. 분묘 관리도 하고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으면 존속 기간에 제한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간에 제한은 없어요.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한 존속 기간에 제한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범위는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달리 봅니다. 보통 이렇게 봉분이 있으면 봉분 뒤쪽으로 이렇게 사슴을 싸서 여기 이렇게 비탈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여기를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근데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요 봉분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주위의 빈 땅까지, 죄송합니다. 주위의 빈 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분묘기지만 덩그러니 있을 때는 요 분묘기지 범위 내에서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혹시 한 자손들이 100명이 가서 한꺼번에 절을 해야 되겠다, 즉 수호와 봉사에 필요하다, 그럼 주위의 빈 땅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좀 과장해서 1,000명이 한꺼번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1,000명이 다 서서 절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분묘기지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기까지 미치는 건 아닙니다.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까지도 미친다. 그럼 수호와 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요, 그때는 분묘기지 자체에만 국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범위는 그런 겁니다. 존속 기간도 기간 정함이 없고 범위도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는데, 자,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이 봉분에 한정이 된다라고 해서
혹시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 나중에 배우자님이 나중에 돌아가셨대요. 그럼 여기에 합장 형태의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도 없고 합장이 안 되니까 그럼 쌍분 형태의 새로운 분묘도 설치할 권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분묘 기지 자체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특수지상권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묘 기지권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 자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은 이대로 예, 그대로 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분묘 기지권 기본서에 있는 내용 보시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분묘를 소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소유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분묘를 점유하기 위해서 분묘 기지에 해당하는 타인의 토지 사용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권리다. 그래 분묘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는 관습에 의해서 인정된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성립 요건은 자신의 토지 또는 타인의 토지를 먼저 나눠서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특약 없이 양도했다. 타인의 토지에 동의받고 또는 시효로서 취득한다. 자 이렇게 1번에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었다. 타인의 토지겠죠. 또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했다. 또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하여 특약 없이 토지만을 처분했다. 여기에 뭐 4번은 이제 성립 요건인데 4번에 반드시 분묘에는 시신이 있어야 되고 봉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외부에서 이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시신이 안 계시면 이거는 가묘라고 하지 분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은 요것들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내용입니다. 예,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는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인근 땅까지 미친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판례 예, 가에 있는 판례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거네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면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그러니까 기간은 특별히 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나에 보시면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 공지까지도 미친다. 그러니까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치는 거예요. 평상시 미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다음 밑에 그 대부분 판례 거기 뭐 2909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성이라고 해서 무덤 뒤에 반달형으로 쌓여 있는 조성이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와서 한꺼번에 좀 수호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서 절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미친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범위가 다르다. 이런 정도 보시고요. 밑에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해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라 하더라도 기존 분묘 이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 일방 중 하나가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분묘가 설치되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 합장을 위해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거, 쌍분 형태 안 된다 그랬죠. 또 이거를 제거하고 다시 합장으로 안 된다. 이런 건 새로운 분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28367 판례가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이 먼저 사망을 했고 부부 중에 그 후에 사망한 그 배우자를 위해서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이런 정도예요. 쌍분도 안 되고 단분도 안 되고 다만 그 범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합의로 정하면 되고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만 양도한 상태에서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정도가 핵심 내용이고요. 거기 26개 이거 분묘기지권은 거의 요즘에 시험에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가요? 이게 시행이 됐죠. 이 시행이 되고 나서 거의 건드리지 않는데 26개에도 아주 오랜만에 한번 나온 거죠. 그래서 제사 주재자인 장남 갑은 85년 을에게 토지 허락을 받아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해서 분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허락 없이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했으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으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한 거죠. 시효 취득하면은 용익물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앞에 그래서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소유권 취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용익물권과 같은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또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수도 없습니다.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는요 그냥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지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는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 유고를 회수해 가지 않아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점유까지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유고를 회수해 가야 분묘기지권이 포기가 되는데 그래서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분묘기지권을 포기를 받은 사람이 유고를 수습을 해서 한 군데를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을 원칙으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예, 거기까지 이제 분묘기지권 받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우리 강의 노트는 뒤로 한 페이지 넘기면 나와요. 뒤로 한 페이지 넘기면 우리 102페이지 있죠. 102페이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이건 이제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규정 305조나 366조의 법정지상권하고 개념은 똑같습니다. 일단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먼저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항상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가 처분이 되든 건물이 처분이 되든 아니면 동시에 처분이 되든 관계없습니다. 처분 형태가 기타 처분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기타 처분이라고 얘기를 한 건 민법 제366조에 저당물 경매가 아닌 처분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 행위라고 한다면 뭐 경매 중에서 임의 경매가 아닌 강제 경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강제 경매 같은 거 하려면 가압류를 통해서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권원이 바로 있으면 압류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 만약에 가압류가 먼저 있었고 압류가 나중에 있어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가압류 시점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가압류 없이 바로 그냥 압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요 압류 시점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처분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기타 처분 행위 결과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타 처분 행위예요. 저당물 경매는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 경매가 아닌 다른 처분 행위, 기타 처분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타 처분 행위 중에서 환지 처분 있죠. 환지 처분 행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환매 특약에 의한 환매에 의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지상물 구조 종류에 따라서 존속기간 30년, 15년, 5년 정해지는 거고요. 지상물이 멸실됐다라고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체는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지상물의 소유권이 B에서 C로 양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이미 B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 C에게 양도가 됐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원래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도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별도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특약이 있을 때는 지상권도 양도하기라는 특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도 양도하기라는 특약이 있으면 지상권도 양도가 되는 거지만 지상권도 양도하기라는 특약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상권 승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무 얘기 없이 지상 건물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지상권을 승계받은 건 아니겠지만 이 경우에는 묵시적인 합의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본다.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 정도는 있는 것으로 봐서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 정도는 갖는 겁니다.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우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매매 기타 처분행위예요.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판례는 동일인 소유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무효임이 밝혀져서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죠.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일인 소유로 토지 건물이 이렇게 된 게 이게 원인 무효였대요. 원인 무효였으면 등기부상으로만 갑소유로 돼 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갑소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고요. 다만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상 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은 요거는 배제특약이 가능해요. 배제특약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하거든요. 지상 건물에 철거 약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토지에 임대차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배제특약인데 이런 게 없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었으면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등의 합의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없이 취득하는 거겠죠. 그래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음해 밑에 나와 있고요. 자, 이때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물론 그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관습법상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승계취득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 승계취득의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상 건물이 양도가 됐을 때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그냥 취득을 하는 건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양도하기라는 특약이 있으면 그땐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약이라고 하는 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줘야 될까요?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특약이 없었으면 법정지상권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라는 묵시적인 합의 정도는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최단 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즉 30년, 15년, 5년이 그냥 자동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밑에 이제 판례 정도 이렇게 보시면요. 그 뭐 90이다 527 판결 말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기 2000다 48517 판례입니다. 그래서 민법 366조 소종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이러는데 366조는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어야 된다. 법정지상권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그 후 개축, 증축된 경우도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된 후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그래서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것을 유하는 것도 아니라 하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과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있다가 나중에 기타 처분행위 과정에서 건물이 철거됐다 다시 지어졌다. 근데 구건물은 목조건물이었는데 새로 지어진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이 경우에는 새로 지어진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건물 유지보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다 보니까 존속기간은 결국은 몇 년이 된다? 그 경우엔 15년이 되겠죠. 이게 처음부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다라고 하면 30년이 되겠고요. 네, 그거 하나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판례 374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요. 366조 법정지상권은 이것도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예, 이후 저당물 경매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그 건물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데 그냥 속된 말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건물, 이 건물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발 오케이다라고요. 그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건물의 형태를 갖추려면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추고 있으면 이게 건물이잖아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무허가든 뭐 적법한 건물이든
관계없습니다. 불법 건물, 적법한 건물, 허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다. 그래서 무조건 지상물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나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된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건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지 발사계 같이 생긴 것이라도 건물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건물의 규모나 외형을 또는 종류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건물의 규모를 안다는 얘기는 지붕이 덮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둥도 이렇게 갖춰져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붕이 덮여 있으니까 어떤 종류냐 이렇게 적혀있으면 아마 주택일 테고요. 이렇게 됐으면 상가 건물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붕이 덮여 있고 기둥도 주벽도 있기 때문에 규모, 종류, 외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봐서 그러면 독립된 건물은 완전히 완성된 건물은 아니더라도 해도 건물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거기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판례는 특히 뭐 깊숙이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에도 102페이지 보면은 요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보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 적법 위법 건물 모두 다 성립한다. 그걸 그냥 여기다가 거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 노트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와 있죠.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이게 처분행위 당시 동일인 소유다라고 하는데 거기 압류 효력 발생시라고 되어 있죠. 그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가압류와 압류가 있을 땐 가압류를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 없이 바로 그냥 압류할 때는 압류를 그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던 상태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야. 그땐 혹시 기타 처분행위 당시인데 그 기타 처분행위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 요날 이런 절차로 바로 들어가면 압류한 날 기준으로 하겠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와서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103페이지에 보면 지상물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승계 그랬습니다. 지상물이 매매가 됐대요. 매매가 된 경우에는 지상물의 소유권은 C가 취득하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토지의 사용권도 양도하기라는 특약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 지상권도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건 등기가 필요한 거고요. 이전 등기가. 특약이 없으면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지상권도 양도하기라는 묵시적인 합의 정도는 인정이 된다. 자, 그래서 거기 지상물을 매매가 됐다라고 해서 그 강의 노트에 오른쪽 귀에 보니까 지상물 매수인 정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묵시적인 합의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본다. 묵시적인 합의는 있는 것으로 보니까 토지를 사용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 정도는 인정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 예, 우리 교재로 가면은요, 기본서로 가면 다시 376페이지 지역권이 있죠. 예, 지역권에 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이 물권 같은 경우는 이 개념 정리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한다. 통행 지역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A라고 하는 토지가 있고, B라고 하는 토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B라고 하는 토지는요,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토지 좀 사용합시다. 어떻게 사용할 건데요? 내가 통행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통행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통로가 있으면 굳이 통로가 필요 없으니까 건물 좀 높게 지지 마세요. 왜? 나 일조권 좀 확보합시다. 이래서 쌍방 합의에 의해서 그래, 그럼 이 토지에 대한 건물의 높이를 일정한 높이로 제한하는 거, 이것도 지역권 설정으로 가능해요. 아니면 멀리 있는 토지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관 설치하거나 호수 같은 거 설치해서 물 끌어오기 위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다 설정할 수 있는데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지역권을 승인해주는 토지를 승역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그럼 지역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지역권의 성립을 보시면 모든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186조 아니면 187조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럼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지역권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지역권 설정하면서 존속기간 어떻게 할 것이고 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존속기간 약정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돼요. 지료도 유상으로 해도 되고 무상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이건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지 기간을 정하든 뭐 지료를 정하든 간에 이 내용을 등기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래요. 기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기간은 자유롭게 정하니까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7조다라고 하는 건 경매, 수용, 상속, 판결, 기타 이런 것들인데, 여기도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문제가 됩니다. 지역권의 시효취득이요. 뭐 경매에 의한 취득이든지 수용에 의한 취득, 그거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효취득은 평온하고 공연하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평온하고 공연하게라고 하는 거, 당연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지역권자가 목적물을 어떻게 점유해야 되느냐. 표현된 지역권이 그래요. 표현된 지역권. 표현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지역권의 종류는 표현이 있고 불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물을 끌어오기로 하는 배관을 설치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배관을 설치하려면 노출 배관으로 할 수도 있고 땅에다 묻을 수도 있겠죠. 그럼 표현된 지역권이다라고 하려면 노출 배관으로 했어야 표현이 된 거죠. 땅에 묻어 있으면 비노출이에요. 이것도 혹시 물 끌어올 때마다 호수를 하나씩 설치해서 물 끌어오고 나면은 그냥 호수를 제거하고, 또 물이 필요하면 또 호수를 설치해서 또 이렇게 물을 끌어오고, 아, 그 다음엔 또 호수를 제거하고 이랬으면 이거는 계속이 아니고 불계속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배관을 설치해서 그 배관도 노출 배관으로 설치해서 물을 끌어오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20년이죠. 20년간 계속이 되면 이때도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역권의 시효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등기하는 거지 기간이나 지료는 등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그러면 지역권이 성립했다. 그럼 지역권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지역권의 효력을 한번 보시죠. 지역권은 일단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물권입니다. 그래서 타물권이다. 타물권이라는 얘기는 사용수익하다가 목적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물권이니까 사용수익하다가 목적물 돌려주다가 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유익비 문제는 상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이다 보니까 그 토지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승역지 토지를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승역지 토지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어요. 방해 예방도 청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통행지역권 갖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통로를 개설해서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승역지 토지 소유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권이에요. 그래서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요역지 소유자가 야 사용하지 마 나 혼자 배타적으로 쓸래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비배타적 공용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역지 토지 소유자, 즉 지역권자만이 지역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승역지 토지 소유자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그래서 이런 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부정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정한다. 요역지 토지 소유자가 B인데 그 토지 소유권을 C에게 양도하면 지역권자도 B였잖아요. 지역권도 당연히 C에게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성을 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 부정성을 띈다라는 말은 시험에 자 요역지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역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지역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불가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권은 불가분성이 있다. 불가분성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 토지 소유자도 지역권을 취득을 하는데 요역지 토지 소유자가 B, C, D 이렇게 네 명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B, C, D 네 명이었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 모두 다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불가분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 다 취득이죠. 자, 여기서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자가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이 사람들에게 불리한 변경은 복잡하고 어렵게,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나머지 다 취득인데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권이 같이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얘들한테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불가분성인데 또 이제 불가분성은 취득 소멸과 관련된 불가분성도 있지만 토지 분할과 관련된 불가분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게 승역지고 이게 요역지라고 할 때 지역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요역지가 분할이 됐다 그러면 승역지도 같이 분할하는 게 아니라 요역지가 분할이 됐으면 요 토지가 1번지 2번지로 나눠졌다 그러면 지역권은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다. 이게 지역권이에요. 근데 승역지가 분할될 수도 있겠죠. 예, 승역지가 분할이 됐다 그러면 승역지가 여기서 분할이 됐는데 이렇게 분할됐어도 지역권자는 분할된 각 부분 위에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처음부터 지역권이 토지 일부에 관한 것일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권이 처음부터 여기에만 설정되어 있다가 지역권 승역지 토지가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반 잘라서 여기다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것만 승역지가 되고 이건 더 이상 승역지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역권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그래서 토지 편익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양쪽 가로 1번에 요역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걸 말하고 있고요. 예, 오른쪽 페이지에 요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되고 승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라도 관계없다라고 하는데 항상 요역지는 토지 전부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권은 여우 위에 성립하는 거잖아요. 승역지 토지 전부 또는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역지가 전부 또는 일부여야 된다는 얘기지 요역지는 항상 토지 전부를 위하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 토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토지 전부 또는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가는 유상무상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정계약과 존속기간, 설정계약과 존속기간인데 존속기간도 그 영구무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는 등기할 수도 없고 존속기간도 등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지역권의 특징은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의 토지 사용 목적은 상린관계적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떤 내용으로도 다 가능하다. 어떤 내용이든 지역권의 설정 목적은 다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부정성이 있습니다. 부정성과 관련해서 수반성, 그래, 부정성. 부정성과 수반성은 큰 의미는 없고요. 수반성은 이전상의 부정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성을 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권이 소멸하면 지역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토지 소유권이 C에게 양도되면 지역권도 같이 양도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불가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분성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이거는 그냥 요역지 소유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부 취득.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전부 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경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분할과 지역권의 분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의 취득이에요. 지역권의 취득은 379페이지. 계약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효 취득이 있다. 시효 취득은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이 20년간 계속되면 이때도 등기는 필요로 하는 겁니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자, 그거 정도가 지역권이었고요. 자, 넘겨보시면 지역권의 종류. 지역권의 종류는 제한 없이 어떤 목적의 지역권도 다 가능하다.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인수지역권, 통행을 위해서 통행지역권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지역권의 효력은 승역지에 대한 이용권이다. 이용권이다. 그 다음에 용수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승역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승역지 소유자는요, 자기가 지역권 설정해 줬으니까 유역지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자기가 사용 수익할 그런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소멸사유입니다. 지역권의 소멸사유도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해서 지역권 소멸하는데, 그 지역권의 시효소멸,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데요. 지역권도 용역물권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근데 좀 특이한 건 지역권은 8m 통행지역권을 설정을 했는데 4m만 통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4m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4m 부분만 시효로서 또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권의 시효 소멸이다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의 노트로 가면은 지역권은 105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105페이지에 저 우리 이제 기본서보다는 요 저 강의 노트가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지역권의 의이다. 유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자체의 이익을 위한 권리예요. 그래서 통행 지역권도 멀리서 물 끌어오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어떠한 용도든지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관망지역권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토지 소유권이 요역지가 양도가 되면 지역권도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요역지가 B에서 C로 양도가 되면 지역권도 승계가 된다는 얘기고, 내용은요.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요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186조, 187조는 뭐라 그랬죠?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거기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지금 필기로 다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불량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좀, 우리 기본서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은 뭐 깊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하지만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은 필기를 가지고 전부 해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실 때는 강의 노트에다가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109페이지, 강의 노트 109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382페이지에 있는 전세권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